이 응급실 뺑뺑이 사례 있잖아요. 예. 좀 실제로 어땠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 기간에는 정부에서 대책은 많이 마련해서 그런 대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 심각해지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가 더 심각해진다? 예, 지금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지금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지금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났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이후에도 계속 응급실은 뭐 포화 상태가 될것 같고 그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제 의료진들의 많이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오늘 인터뷰는 좀 구급 대원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구급 대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우리 흔히 응급실 뺑뺑이, 구급차 뺑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화 뺑뺑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병원에 가도 되냐고 물으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신속히 적정한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실상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받아줘야 갈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병원 선정하느라 5분, 10분 더 이상 구급차가 출발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왜 구급차 출발하지 않느냐, 보호자는 빨리 가자고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급 대원들을 얼마나 소홀하겠습니까? 그럼 정말 미치지경입니다. 구급대는 거절하는 응급실과 재촉하는 어떤 환자 가족들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전화 안 돌리고 일단 먼저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응급실로?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전화 없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병원에서 전화도 없이 왜 왔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병원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사유로 거부되면 또다시 병원을 또 알아봐야 되고 재이송해야 되고 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그러한 책임 소재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구급차로 가서 병원과 응급실 앞에까지 간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조금 전에 전화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전화 뺑뺑이에 걸리는 시간 도대체 어느 정도나 걸린 걸까요? 전화 뺑뺑이가 일지에 통계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몇 번의 전화를 돌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예전보다 더 병원 선정을 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료진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화 뺑뺑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하나가 파생되는 문제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119 구급 차량이 출동해서 응급실까지 그 환자를 그 이송을 하고 다시 철수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화 뺑뺑이 때문에 그 시간이 대폭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현장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또 그만큼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조금은 옆에 있는 인근 구급대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물리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현상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